얼마 전 미국 토론토에서 전국 자영업 연맹 CFIB,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협회 단체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 때문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물어본 것이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절반 이상이 이번 사태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미국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들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와는 좀 수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진 않지만 그저 주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지 알수 있어요.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이번 대출로 빚이 이미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버텨야 하는 건 이게 제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지원금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른 금액입니다. 이미 월세는 3개월째 밀려버렸네요.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약도 달고 사네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에요. 모 대학교 마케팅학과의 주임 교수는 자영업의 스트레스는 열 손가락으로 세워도 이 모자랄 정도라고 표현하면서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장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직업이 바로 자영업 장사라는 거죠. 장사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울증이 쉽게 오는 이유 세 가지. 저도 겪어봤던 문제이고 또 많은 사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에요. 아직 장사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마음 굳게 먹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사를 하다 보면 유독 우울증이 쉽게 찾아오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투자금입니다. 요즘은 소자본 창업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장사를 시작할 수는 없는데요. 식당을 비롯해서 뭐 어떠한 물건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려면 우선 임대 보증금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집기도 있어야 하고 또 인테리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는 것이기에 좀 초기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장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 대비해서 이걸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이 쉽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초기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도 계산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 자영업자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투자금이 회수되어야 그때부터 실질적인 순이익이라는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이겠죠. 뭐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도 이런 점을 홍보 문구로 좀 내세우면서 창업비 대비 회수 기간을 표기하거나 실제 사례를 빗대어서 뭐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기도 해요. 보통 직접 운영을 한다는 가정하에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뭐내 인건비를 포함을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만 반대로 내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이 걸려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 쉽게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초기 투자금에 대한 우울증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최 회수가 되지 않게 되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게 만약 대출금이라면 술과 메일을 보내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본인의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1억 투자에 연 10%의 이익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말이 달라져요. 뭐 신경은 조금 쓰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거니까요. 패시브 인컴으로서의 가치를 만들게 된다면 말이에요. 이처럼 장사 우울증의 시초는 대부분이 매출에 기반을 해요. 물론 매출이 잘 나와도 우울증이 오기 마련이지만 매출이 안 나옴으로써 모든 면에 있어서 감정 소모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우울증을 유발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장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쉽게 오는 이유는 쉼 없는 달리기 때문인데요. 뭐 요즘은 주 5일만 근무를 하는 사장님들도 많지만 첫 번째 이유였던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쉴 수가 없게 돼요. 또한 내 건물이 아니고서야 매달 임대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쉬게 되면 고스란히 하루 임대료는 날아가는 셈이 돼버리다 보니까 더더욱 가게 문을 닫지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월세 300만 원짜리 점포에서 장사를 한다고 치면 하루 일세는 10만 원인 셈이에요. 하루를 쉬어버리면 1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한 달에 8번을 쉬는 거니까 80만 원의 순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물론 가게 문을 열면 더 적자인 가게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비교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가게 문을 열면 매출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순이익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발생을 한다고 치면 가게 문을 닫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들 주 5일은 고사하고 주 6일은 기본으로 가게문을 여는 것이고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도 내야 하는 심정으로 월에 이틀이나 뭐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울증이 쉽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투잡을 하는 사장님들도 참 많죠. 주말에 가게문을 열어봐야 뭐 일세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배달 대행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가게에 서빙을 하러 가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일이 즐거운 사람도 오래도록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지겨워지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느 스포츠 학자에 의하면 이 스포츠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실력 발휘가 되지 않을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자기 종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라고 해요. 이 성적이 좋아도 흥미를 못 느끼면 우울증이 오고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이는 장사에서도 똑같이 접목이 되는데 더 이상 장사가 재미없을 때 우울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출이 잘 나와도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신물이 난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뭐 이미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가게를 넘기거나 접으셨죠. 그래서 다시는 장사 안 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 거고요. 인간과 기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이 사람도 기름칠을 해줘야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기름칠을 하는 순간만큼은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좀 예민하고 모든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의 경우는 가게 문 닫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고요. 우울증이 오고 나서 기름칠을 하는 건 이미 고장난 기계를 이 부속품이 하나 빠져버린 기계를 기름칠로 고치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이건 역시도 기계를 돌리려면 뭐 들어가는 비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가게를 오픈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으로 뭐 휴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뭐 집에서 하루 종일 뭐 뒹굴뒹굴 하면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면 이게 기름칠을 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가게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우울증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예방비가 치료비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격인 이 기름칠, 쉼이 필요한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장사를 하다 보면 우울증이 쉽게 오는 이유는 사람 상대 때문이에요. 사람 상대가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힘든 일인데 특히나 장사는 배달을 포함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요즘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리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배민을 비롯해서 네이버, 요기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이다 보니까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죠. 어느 한 정신과 의사는 컬럼에서 이 40대 이상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리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40대, 50대, 60대 사장님들은 평생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보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을 먹는 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 장사를 하면서 악플을 받는다는 거죠. 이 장사를 하기 전에는 뭐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합당한 사안에 있어서 뭐 비판을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문제로 악플이라는 존재를 만나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왜 40대 이상의 우울증과 관련이 깊냐 하면 SNS를 주로 많이 하는 젊은이들은 그나마 이런 사회적인 풍토에서 조금은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근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악플이 있어서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리뷰 문화로 바뀌어버린 외식시장 그리고 평생 직장생활만 하다가 은퇴하거나 뭐 혹은 퇴사를 하고 가게를 차리신 분들은 이런 난데없는 리뷰 문화에 잘 적응을 하질 못해요. 이건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똑같이 토로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더더욱 정신적인 괴로움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고요. 최근 배달 리뷰에 있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 배달을 시키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 파주에서 20년 살았는데 점점점. 나 무슨 무슨 동네 협회 동아리 장인데 점점점. 음식 하나 주문하면서 이런 글을 왜 남기는 걸까요? 이런 걸 왜 요청사항에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리뷰에다가는 왜 은근히 압박하는 글을 그렇게 남기는 걸까요? 이건 약과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맞아요. 이건 그냥 약과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이런 글들은 무시해버리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짜증나는 건 배달 정보를 제대로 읽지 않고 배달을 했다가 뭐 악플을 남기는 경우라든지 혹은 사람마다 입맛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이 없어도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든지 하는 악플은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죠.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사람 때문에 우울증이 안 올 수 없는 외식 시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쉽게 오는 이유. 이 외식업에 뛰어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학과 주임
교수님의 말처럼 굳은 다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신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상적인 장사를 한다고 해도 쉽게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는 멘탈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기회가 되면 자영업자들의 멘탈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장사가 이토록 우울증을 유발하는 직업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직업이라서 참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우울증이 하루빨리 낫기를, 그리고 아예 찾아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곰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